이거 우리 어센트는 미드 장악이 정말 중요한 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루나트 카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그럼으로 통해서 미드를 전진하고 정보를 땄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끝났습니다. 중대장! 와, 중대장! 자, 그리고 바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마인 선수. 그리고 중요한 건 스파이크가 다운됐기 때문에 남은 인원도 혼자. 자, 이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SB인데요. 보통 이제 사이퍼가 엇박을 많이 치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빗사이트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약간 들어가기 위해서 좀 각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든 뭐 버티면서 킬이라도 하나 챙길 생각으로 좀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이미 스파이크 위치는 걸린 상태고 SB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더 이상 나은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1대3의 상황이고 스파이크도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혼자서 좀 역전하기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루나티카이 측에서는 이제 트레드 키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압박감이 느껴지는 SB 팀입니다. 그렇죠. 자, 네. 일단 그래도 중앙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너무 각이 넓습니다, 지금. 중앙을 넣기에는. 하지만 스파이크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라이하는 모습. 아, 그렇죠. 결국 여기까지. 네. 침착하네요. 루나티카이가 침착하게 서로 좀 어그로핑 간 쓸 수는 있다고 언급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SB가 약간은 아쉬운 게 지난 1회차 때도 이런 모습들의 팀들이 있었는데 너무 뒤가 없어요. 그러자니 A에 들어간 속도나 템포도 빠르진 않고요. 네. 일단 와인방 체크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진입했습니다. 로테리티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자, 측면 쪽에 있는 인원들에게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위쪽에도 있어요. 오! 이란도 오퍼레이터! 아하! 자, 그래도 일단 끊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교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측면 쪽도 역시 신경을 써야죠. 자,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리테이크를 같이 해야 돼요.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오, 예, 이러면은 이건 SB가 엄청 이득 많이 봤죠? 그렇죠. 네. 피스톨 라운드 패배하고 상대가 풀바일 했다는 정보까지 얻고 총까지 지금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가 넘칩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면 반대로 수비팀 입장에서 크레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벽을 하는 동안 팀원의 백업이 왔고요. 그렇죠. 자, 판단 빠른 건 좋네요. 자, SB팀 입장에서는 오맨이 아니라 브림스톤이기 때문에 연막탄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교전을 할 때 템포를 맞춰서 빠르게 들어가는 게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한번 막혔습니다. 지금도 SB가 다시 반대 A쪽 사이트로 돌아주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이퍼는 아까 항상 언급한 미르다이벳을 한 건 언급한 약간 엇박자 플레이, 럴킹을 포함해서 좀 허리를 끊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템포가 너무 느려요, 지금 SB가. 한번 막힌 이후에 소강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한 40초쯤 되면 이제 올인성 플레이를 할 거다라고 예. 알 거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전략적으로도 역시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루나티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루나티카이는 정보가 없는 게 지금 일단 빗사이트 올인을 전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 시간을 네. 하나는 시수 늦게까지 쓰는 바람에 자, 네. 사이퍼 선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SB 사이퍼 선수. 네, 일단 A 사이트에 설치됐고요. 네. 끊어냈지만 바로 당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트레이드 킬이 나오면서 총기를 뺏겼기 때문에 네. 사이퍼의 엇박자 플레이가 살짝 아쉬웠네요, 이번 거는. 네. 네. 굳이 저렇게까지 강한 플레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에서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괜히 총기 내어주는 것 자체도 손해가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력을 높여주는 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아, 일단 살펴 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 여의치가 않았고요. 하지만 총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와우. 그래도 돌기 때문에 연막탄을 계속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필요해. 충분히 미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림스톤은 이렇게 두 개를 깔게 되면 하나밖에 연막이 남지 않거든요. 예, 자, 중앙 쪽에서 오우! 자, 그리고 이후에 벨티까지, 에너미까지 끊어냈습니다. 자, 미드를 장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백업이 들게 됩니다. 예, 한 번 더 위쪽으로 떠서 시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력은 12. 이러고 다시 B 가야죠. 이거 흔들어놨으니까 B 갈 준비해야 되는데 예. 돌리는 선택하나요? 흔들어놨으면은 중앙 부분에서 미드 진입을 시장적으로 해주거나 어우 다시 한번 낚시 이거는 네, 당할 수밖에 없네. 자, 인원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상대방 위치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A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총기 하나라도 살리는 게 나아 보이거든요. 그쵸, 이게 맞아요.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싸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나요? 뭐 두 명 세 명 끊어서 상대 총기를 손실시킨다 그러면은 뭐 두 명 끊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게 확률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빠지는 라인을 잡아놓고 한 명이라도 잡아서 총기 한 개라도 버리게끔 만들겠다. 인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안전하게 하네요. 그렇죠. 또 1리테이크 하기에는 1대3은 좀 버겁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어 그래도 오! 자 GCK를 끊어내고 일단 이쪽으로 빠지는 선택 작전 성공 만족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2루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예. 지금 상당히 해피합니다 지금. 네. 기뻐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SP가 한 번 더 승리 챙겼고요. 이번에 중앙 쪽을 장악하고 자. 어. 야 이걸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플레이죠? 예. 네. 자, 중앙 쪽이 진입됐습니다. 부활이 됐어요. 그리고 미드 쪽에 있는 걸 알고 미드에서는 사실 A 가는 것보다는 B 가는 게 더 빡세기 때문에 B 쪽으로 많이 백업을 와야 됩니다. 루나스 카이. 그렇죠. 자 인원 분배가 일단 중앙 쪽에는 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SB도 살짝 빼고 있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 A 들어가게 되면은 루나티카이가 설치는 덫에 걸리는 거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네요. 눈만 자 그리고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알아요. A 들어온 거 확인 다 했어요 이거는. 네. 하지만 위에서 들어간 순간 자 쏟아지고 시야가 많이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난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많이 끊어냈습니다. 헤븐 끊어준 거 너무 크죠 이거는. 네. 지금 A 석가래 쪽 탑라인에 끊어준 거는 너무 결정타였어요. 아 그리고 Z가 엄청 날래요. 야 또 임재왕 선수가 홀로 부근부터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활까지 투자가 됐어요. 위험하시거든요. 예. 자 지금 다수의 인원을 끊어내고 부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1대1. 자 1대1 해야 돼야 되거든요. 에너미는 헤븐 쪽인데 하지만 소위탄을 네, 잘못 장비의 차이가 네. 좀 자, 일단 체크가 됐고 지나갑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끊어냈고요. 자 이러면 두 명을 끊었기 때문에 바로 네. A로 들어가도 무방하거든요. 예 오히려 슈퍼 싸움. 예 오히려 A 쪽에서 나오는 인원을 끊어내고 진입하고 있는 SB 문 닫아주고요. 이러면은 일단은 그쵸 석가래 라인부터 막아주고 예 천천히 진행을 해야지 이거는. 오? 알 선수가 그래도 하나 따라 잡았습니다. 남아있는 인원이 3명 루나티카이. 3대4기 때문에 리테이크 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포기하기는 일러요 좀. 네. 그냥 버리나요? 네 이번에 세이브 라운드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인원수가 확실히 맞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우리는 라운드를 가져가고 크레드의 차이를 벌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리테이크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루나티카입니다. 이렇게 끊어내는 것 자체가 크레드 손실이 나거든요. 그렇죠.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크레드가 밀려있던 상황들을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좁혀가겠다. 어쨌든 한 명이 좋게 죽게 되면은 무난하게 이기는 판에서 또 있는데요. 상승률 다 빠졌어요 일단. 예. 자 여기서 깔끔하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오! 야! 오! 자, 이제 와! 미드 컨트롤 하나 더요? 자, 둘 끊어냈고요. 자, 일단은. 조금은, 네. 조금은 아쉬웠는데. 미드에서 많이 잘리기 때문에 네. 브림스톤이 연막탄 백업이 들어왔죠? 네, 자, 그래도 중앙 쪽에서 둘을 끊어냈으나 루네티카 이번이 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로 교환. 2대4 상황. 네. 여기서 최소한 하나는 끊어줘야지만 SB가 한번 시도는 해볼 거거든요. 시간은 약 40초 남아있는 상태고요. 루나티카이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 인원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인원 손실이 너무 많게 미드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어디를 올인치기도 좀 애매하고 지금은 세이브를 해서 돈을 아낀 다음에 다음 라운드 때 팀원이 다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충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안정감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근데 들어가나요? B쪽으로 돌아갑니다. 걸렸어요. 일단 함정에 미치 네. 걸렸고 이러면 바로 시장에 들어오죠? 그렇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촉박하게 설을 하거든요. 네 스파이크 설치는 300원, 일단 300원. 합니다. 하지만 바로 잘렸죠. 네.
자, 일단 루나티카이가 그래도 이번에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어느 정도 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찬스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만큼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루나티카이. 네. 자, 중앙 쪽에서 한 명 길게 끊어냈었고 여기서는 막혔네요. 자, 한 번에 여러 곳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 한 곳은 비었다는 걸 알 겁니다. 인원 한 명이 줄었다는 것은 균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확실하게 찾아서 어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인원의 손실이 난 만큼 나머지 선수들이 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 올샷! 아, 말도 센스 있게 함정으로 위치 탁 하고 바로 한번 올샷. 깔끔하네요. 하나 더 GGK까지. 자, 이러면 3대 2. 현재 B사이트 쪽에 인원이 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20초 남아있고요. 빠지는 척 하면서 B를 시도해보는데 이미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어차피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러쉬하는 선수들만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놓쳤어요. 잠시만요. 네. 그냥 진입이 됐습니다. 형님 여기서 킬까지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도 펠타 선수가 잡혀가지고 그나마. 네. 이거는 오! 야! 트리플 킬을 확인 안. 오우. 아, 페탈. 하지만 마인이 바로 끊어냈습니다. 아, 타이밍! 아, 여기서. 자, 아, 아쉬운데요. 빈 거를 알거든요. 그렇죠. 체크가 진입됐어요. 기존에 알고 있던 두 명의 인원 끊어냈으면 바로 들어가줘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퍼로 확인했고요. 위치. 네, 위치 파기돼 있고. 오포까지 다운됐으면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수비한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같이 팀원과 리테이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요. 이게 수비 입장에서 억장 무너진 소리가 이 문 닫히는 소리예요. 네? 아오, 오! 그래도 말! 자, 어려운 상황에서 꽤 그래도 네, 분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치 파기됐고요. 와인빵과 아래쪽, 석가래 아래 라인에 두 명 있는 거 확인됐기 때문에 소기탄을 네. 밀어내고 3대2.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인원하고 오. 와인빵. 자, 에너미! 두 명 커! 너무 늦은데요? 예, 벨트까지 끊어냈습니다. 자, 서로 궤도 이격. 예, 궤도 이격까지. 일단 막아놓고. 자, 이러면 서로 될까요? 수비가 유리하죠. 이거 급했어요, 조금. 네, 위치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미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전투까지 허용합니다. 네, 와우. 결국 끊어내면서 한 번 더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4대 5. 좀 그나마 여제. 네,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슬슬 각을 이거 낚시 당할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어요. 아, 하지만 여기까지 서로 교환. 주지케 그리고 페탈까지 끊어냈습니다. 임재왕. 근데 루나티카이 측에서 A 사이트 리테이크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자, 효과 해군에서 스파이크 설치되고요. 네, 효과 해군에서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죽이게 두진 않겠어. 부활까지 썼습니다. 이거 천천히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 여유가 있어요. 이미 트레디킬 나왔고, 에너미. 이러면은 이제 1대1 상황. 근데 문제는 여제 과다 회복 상태라서. 서로 해군에다 소지탄을 깔고 수치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급해요. 이제 예, 돌아갑니다. 급해요? 자, 해제 중. 자, 일단 3.5칸은 채웠어요. 예. 자, 아스로 알고 있죠. 역시 벨킥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신경 써야겠습니다, 루나티카이. 처음으로 SB가 지금 미드를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 와, 근데 이게 사각에서 정리가 됐고요.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SB의 남은 인원이 2명입니다. 클레이 사격처럼. 네, 놀랬죠 지금 이거. 근데 반응은 진짜 뛰어나네요. 네. 좋네요. 적을 날라오는 걸 쏠 생각을 하다니. 여기야. 혼자기 때문에 미드에서 잡아먹히는 그림이 보이고요. 네, 많이 어렵죠.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5대 6까지 따라갑니다. 루나 역시나 로테이션 돌던 레이즈 빠르게 합류하고요. 자,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도 칼날 폭풍만 쓰면 오히려 잘리고 있는 페탈 선수였고요. 자, 들어오는 인원 차례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3대2. 이번 라운드까지 꺾이게 되면은 결국 루나티카이가 6대6 만들었습니다. 동률되고 이제는 돈이 아예 말랐어요. 근데 이거 하지만 트레드킬. 이거 예측됐습니다. 아, 이거 트레드킬이 안 나오면은 사실. 자, 그리고 위치 파기 됐고 들어가 저걸 다 끊어냈습니다. 자, 자종 선수가 너무 어그로가 분산 잘 됐는데요. 네. 다 잡았어요. 중대장이 치고 빠지고 나머진 자종이. 루나티카이 입장에서는 SB 팀들에서 이제 자, 시야 장악하고 들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위치 확인됐고요. 네, 확인됐죠?
어우 자종이 이번에도 두 명 끊어내면서 잘 지켜낼고요. 재미 많이 보는데요 자종. 맞죠? 이게 맞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예 그럼 이후 백업 민원들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막 위치 좋고 보트 창고에 마지막 인원만 남은 상태인데 책도 네. 네. 이번에 좀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한 투자가 있었던 SB였는데요. 그렇죠. 또 팬텀을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네. 다음 라운드까지 상당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루나티카는 두 명 끊어내고 그 나무가 뚫리는 순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희망상 예, A쪽에 스파이크 자 막아놓고 A사이드 달리죠. 잘 그렇죠. 자 했는데.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자종이 나 벨틱 뒤쪽에서 벨틱 자 서로 계속해서 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야 차단을 네. 하면 좀 이득을 많이 보겠다는 조합인데 그렇죠. 그런 이득들을 제대로 보고 있진 않아요 지금. 네 지금 계속 올인성 플레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인의 요원 강점을 살려야 됩니다. 네 자 임재광 잘렸고 자 서로 자, 킬견이 있었지만 네. SB가 네. 역시나 유리합니다. 아 여기 아니 이 방금권에 이제 총기 마무리. 자 이렇게 해놓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갈 때도 같이 그렇죠. 흔들어 주고 빠지는 걸 사이퍼가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장벽 빠졌다가 콜 나왔으면은 그렇죠. 가져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네, 이 정도면 잘 끊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 자종 없죠. 자, 하지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중대장 선수가 너무 이제 트레이드 킬을 잘해주는데요. 네. 자 정리됐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늦고 있어요. 약간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자 그래도. 업박으로 이제 레이즈 선수가 남아 있고요. 네, 일단 진입은 성공. 벨틱이 남아 있습니다. 레이나 뭐 여제도 있고 스킬 눈총도 다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여기서 쓰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여제는 아껴두는 게 맞고요. 네, 그렇죠. 아, 물론 레이나에서 내가 하나만 잡을 수 있다면 여제를 키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네 여기 방법이 자 블랙킹 잘하고 있는데요. 수 있는데 예. 자 밀당은 잘해주네요. 굳이 나올 필요 없죠 이거는. 네. 그렇죠. 오프라이트를 세이브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가지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이노스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아, 근데 위치가 네. 도망가기 위치. 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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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벌렸고요 거리. 눈총을 던지고. 네.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머리 위로. 아 근접해서 체력 잡지 마. 천천히 운영해서 들어가고 있는 SB인데요. 너무. 자 일단 이제 가나요? 예상으로. 궤도 일격 이후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서로 자 궁극 교환이 있었어요. 에너미가 벨티 서로 난전입니다. 계속해서 인원 교환이 좀 일어나고 있고 뒤쪽에 진입하면서 바로 또 끊어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내 동료를 자, 그래도 서로 트레드킬이 계속 나왔거든요. 9월까지 오! 드디어 칼날 폭풍으로 킬을 만드나 싶었었는데 임재광이 바로 교환을 해줬고요. 해븐 쪽에 중대장 다시 오퍼 압수. 네, 자 여기서 결국 아 방어에는 성공한 아. 미드를 기반으로 A나 B를 가기 위해서 지금 사이프가 돌고 있거든요 같이. 네, 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저 뒤쪽이요. 자 이거 엇박자로 벨틱 들어갈 거요. 네. 한 번 더. 아, 됐습니다. 차종이 갑 지키고 있었고요. 와호. 폭발 백 실수했어요. 네, 혼자서 B 세트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차종 그리고. 그 여제까지 킨 상태여서 이거는 조금 네, 네 너무 아쉽죠. 자 일단 스파이크 설치인데 페탈이 중단이 필요해. 끝나면서 네 바로 정리를 해주면서 결국 해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게 진입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B쪽으로? 그렇죠. 이제 데미 장식 이후에 킬이 나왔어야 되는데 킬이 나온 사이 자 A쪽 이제 수비 인원도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까운 인원에서 난전이거든요. 네. 킬. 자 이러면 닫았기 때문에 헤븐만 체크하면 됩니다. 중대장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 말을 자, 측면에서 그렇죠. 바로 위쪽까지 결국 한번 뚫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A쪽 자 붙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메 궁극기도 네. 준비가 돼있어서 과감하게 한번 자 이 와중에 미속도 교전. 자 일단 서로 교환이 있었고요. 자 이러면 공격팀 입장에서 좋거든요. B는 어차피 지금 사이퍼가 혼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동 선수에게 맡겨놓고 네. 그쵸 중앙 벨틱 선수가 빈 곳을 백업하기 위해서 와 줬고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자 이러면 조용히 한 곳을 간다면 상대방의 백업이 없거든요 일단. 조용히 아니면은, 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예 이거를 벨틱과 세이지가 위치를 교환을 하면서
장벽으로 미드를 막아주고 나머지 A쪽에 집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거든요. 한쪽으로 몰아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어차피 그렇습니다. 사이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자종 선수가 지키고 있는 B사이트 쪽으로 일단 돌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루나티카이 자종 선수가 B쪽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예상 못할 위치가 가능한 게 원래 기존에 보던 위치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들어갑니다. 이쪽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 안쪽에 있을 거라고 콜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같이 스킬러크를 살려야 돼요. 자, 일단 들어왔고요. 같이 가줘야 돼요.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자종이 역시나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서로 교환 펠틱 두 명 끊어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아~ 임재광 이 위치거든요, 세이지. 네, 그렇죠. 저 위치를 좀 공격적으로 진작 썼어야 하지만 됐는데 배터리 바로 백업이 또 됐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그렇죠. 스케일 활용도가 없다는 게 저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루나티카이가 계속 수비적으로 오히려 공격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러고 피로 진입 했거든요. 네, 베이스 쪽이에요. 문을 닫아야겠죠, 이제? 네, 자, 견제하고 일단 설치하러 내려왔으면 서로 교환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4대4 궤도 일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요. 이러면 깔아놓고 멈춰지고. 아, 그래도 임재광이 잘해도 4초기 때문에 힐을 시간이에요. 설치를 시간이 못하거든. 안 돼. 네, 자, 결국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네요. SB 루나티카이로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아, 이게